택시를 타고 아산에서 목포까지 가달라고 요구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면서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왕복 56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하며 하루 영업을 허탕친 택시기사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반 충남 아산시 온양 온천역입니다. 택시에 탄 승객이 목포시 북항까지 가달라고 요청합니다. 목포 북항으로 좀 이제 북항. 저 동생이 거기를 한 5년 전에 했거든요. 승객은 택시 기사에게 자신을 선원이라 소개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 선장이 택시 요금 35만 원을 지불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뽑아야지 그 배를 탄대요. 거기 가보는데 그 선장이 나와서 돈을 줄 거래요. 이제 택시를 했었다고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해길래 나는 더 좀 믿었었어요. 뭐. 아산에서 목포까지 약 280km. 택시는 꼬박 3시간 반을 달려 오후 6시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승객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러 올 선장을 기다린다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선장님, 타요. 아, 타요. 그러니까. 하지만 골목길로 사라진 승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진 승객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1시간 동안 이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왕복 560km를 달린 뒤 밤 11시쯤 다시 아산에 도착한 택시. 당일 회사에 내야 하는 18만 원도 내지 못했다는 이 택시 기사의 사연에 온라인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지만 정작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도망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이 많이 상해져요. 믿을 사람들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해당사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기네가 그렇게 연락 오면은.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